2021 K3리그 11라운드 경기 경주한수원축구단과 창원시청축구단의 경기를 경주시민운동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형진입니다. 돈말씀의 백형기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홈팀 경주한수원축구단은 현재 가장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득점과 그리고 실점 장면인데요. 자, 먼저 홈팀 경주한수원축구단의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것이 선행 과제가 되겠어요. 자, 이에 봐서는 원정팀 창원시청축구단 이승규 골키퍼, 황재훈, 아유. 자, 오늘 경기의 심판진 김정호 주심, 강도준 1부심, 김정건 2부심, 이태훈 대기심이 오늘 경기 과연 어떤 곳인가? 바로 그곳에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경주한수원 홈에서 펼쳐집니다. 자,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 후에는 슈팅까지 마무리 짓는 모습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만큼이나 이제 선수들이 올라올 때까지 볼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그 중심에서 양준모 선수의 키핑 능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자, 얼리 크로스인데요. 오기소! 아, 그대로 가요. PK가 선언되지 않습니다. 아, 정말 조금은 위험했는데요. 네. 아, 지금도 앞쪽으로 침투하는 공다희 선수를 굉장히 잘 봤던 패스였는데, 네. 아, 창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수비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아, 지금도 이 장면, 네. 얼리 크로스가 너무 잘 들어갔어요. 선경환 선수의 패스였고, 네. 아, 여기서 일단 주심은 차영환 선수가 공을 보고 경합을 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선두까지 기록을 하면서 좋은 상승세를 보여준 뒤에 최근 조금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천안시 축구단도 한 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왼쪽으로 창원시청 축구단. 자, 돌아가고 있어요. 자, 짧게 양준모! 아, 양준모인데요! 양준모! 양준모!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양준모입니다. 아, 역시 에이스의 품격을 보여주는 양준모고. 네. 아, 일단은 첫 번째 찬스에서 약간은 뒤쪽으로 형성된 게 아닌가 싶었는데 끝까지 집중력을 갖고 원정에서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양준모 선수가 생각하는 창원시청 이번 시즌 잘 되는 모습 바로 이 선제골 장면을 말했거든요. 그렇죠. 아, 대단합니다. 아, 여기서 탑박이 너무 더 좋았어요. 네. 그리고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이미담 때문에 수비가 약간은 중추됐고, 그렇죠. 첫 번째 수비가 됐지만 그래도 튕겨나온 공을 끝까지 밀어넣었던 양준모였습니다. 자, 확실하게 클리어가 되지 않은 볼에 있어서 이 양준모가 골망을 가르는 순간 창원시청이 원정 경기를 치르는데, 자, 현재 스코어 1-0 한 점 차로 리드합니다. 네. 건드렸던 공갈비. 네. 오른쪽에서 달려갑니다. 이현성. 스텝오버 이후에 오른발 크로스 잘 올라갔어요.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아, 지금도 아, 네. 임예담이 박스 안쪽까지 침투한 다음에 헤더까지 그 이전에 크로스도 굉장히 날카롭게 잘 올라왔습니다. 자, 스텝오버 이후에 곧바로 크로스가 너무나 잘 넘어갔고요. 네. 송경환 선수가 미처 임예담 선수를 제대로 마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박스 안에서의 선수들 신경전이 있었고요. 우선 선수들을 불러서 심판이 구두주의를 네. 줄 텐데요. 자, 또 좋은 위치를 지금 네. 안지호 선수와 지금 양준모 선수가 뭔가 언쟁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네. 지금 다른 동료 선수들 역시나 조금 흥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박스 안쪽에서 좋은 위치를 잡기 위해서 조금은 선수들끼리의 이런 부딪힘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자, 조금은 진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남준재 선수와 또 차용환 선수가 조금은 또 올라왔는데요. 사실 그라운드 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자, 앞선 장면에서 이 차용환 선수와 남준재 선수의 언쟁이 또 있었습니다. 네. 아, 선수들 차용환 선수의 네. 어떤 말을 듣고 이제 남준재 선수가 양준모가 준비합니다. 크로스 높게 올라갑니다. 헤딩! 자, 뒤쪽 슈팅! 임예담! 임예담이 이 기회를 놓칩니다. 아, 지금도 사실 경주의 수비진들의 집중력이 약간은 떨어지는 장면이었어요. 네.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에서 뒤로 흘렀는데요. 임예담이 네. 지금 수비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임예담 선수는 파포스트의 이제 위쪽을 바라봤는데요. 그렇죠. 자, 빈 공간 이번 시즌 그야말로 창원의 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김현중입니다. 자, 이제 박스 안쪽까지 한번 들어왔고요. 자, 반대편 잘 졌어요. 자, 이 패스를 이승규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네. 네. 그렇죠?
좀 다시 볼까요? 네. 지금 너무 너무 빨라서 자 김찬이가 잘 네. 빠져나오면서 왼발로 패스를 시도했는데 아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거 만약에 왼발로 놓게 됩니다. 헤딩! 막아냈습니다. 이승규. 와 슈퍼 세이브 이승규에서 한 번 나왔네요. 네. 와 정말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네. 하지만 이승규 골키퍼가 몸을 날려서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아 지금은 완전히 헤더 들어가는 궤적이었는데. 그렇죠. 다시 볼까요? 이 장면에서 와. 이승규 골키퍼의 정말 엄청난 반사신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오늘 경기 굉장히 폼이 좋은 이승규고 네. 사실 약간의 역동작도 있었거든요. 손에 잡아내는 모습도 네. 보여줬었고요. 자, 오늘 이승규 골키퍼의 선방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좁은 공간에서 자, 순간적인 압박이 오, 네. 네. 지금은 네 조금은 가소련 선수 역시나 좀 흥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지금 이현성 선수가 휘슬을 울린 이후에 볼을 건드리는 장면 다시 볼까요? 여기서 우선 반칙이 선언됐고요. 네. 박경익의 파울. 아 지금은 네. 사실 경주 입장에서 충분히 흥분을 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른쪽으로 전환. 자 지금 임성택 선수가 들어왔죠. 네. 임성택이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오 지금 걸려 넘어졌는데요. 자 휘슬 울리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에 끊겼습니다. 그리고 앞선 장면에서 아 손경원의 드리블. 자 박경익과의 경합이었는데 자 충돌이 약간은 애매해 네. 보입니다. 그리고 주심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어 이어가고 있는 차원입니다. 양준모가 준비합니다. 자 왼발 헤딩 빅터 창원시청이 두 점 차로 리드합니다. 와 신태한인데 지금도 세트피스에서 흘러나온 볼 집중력에 가져갔던 창원이 추가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창원시청이 오늘 경기에서 11라운드 경기에서 경주한 수원을 상대로 정말 좋은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아 그렇죠. 사실 창원이 선제골 이후에 집중력이 조금은 아쉬운 장면들을 이 시즌 전반에 걸쳐서 보여줬는데 지금은 이 두 점 차 이 리드는 조금 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아, 네. 이번에도 양준모의 발끝에서 출발하는 창원시청의 공격. 그렇죠. 아, 지금도 완전히 신태한 선수를 놓쳤던 경주였어요. 네. 이렇게 된다면 창원 입장에서도 조금 더 편안하게 리드를 가져갈 수가 있겠고 경주는 다급해졌습니다. 지금도 차용환 선수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이 장면이었죠. 정말 큰 의미 없이 우선은 그냥 이 오른쪽 측면에서 이현성 선수를 막아서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네. 자 서명식 선수가 일단 퇴장을 당하면서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 서동현이 발끝에 걸려 넘어졌지만 휘슬을 울리지 않고 경기는 네. 진행됩니다. 지금도 그리고 경주한 수원의 벤치에서는 네. 계속해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경주 입장에서는 앞선 장면에서도 페널티킥이 선언되지 않았고 방금 전 이 서명식의 퇴장도 달가올 수가 없는 그런 심판 판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도 2-0 적진에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주한 수원의 엄청난 이 화력.